눈빛 한 방이 더 무서웠다. 간신히 평화를 되찾고 둘러본 집안 역시 간장다웠다. 아하. 전기를 아끼기 위해 집은 어두웠고 더웠다. 애플러그를 뽑았어요? 와. 그런데 아침도 점심도 아닌 애매한 시간에 밥을 준비하는 미시즈 간장. 밥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쇼핑을 갈 거거든요. 애들하고 오랜만에 쇼핑을 가서 점심으로 먹을 거예요. 야, 도시락을 쇼핑에 싸가시네요. 도시락이 웬 말이냐. 신발 신고 나가자. 도시락에 당황한 마음 진정할 새도 없었다. 쇼핑한다며 나선 가족들. 도착한 곳은 생뚱맞게도 다리 밑. 아, 이거 쇼핑하러 오신 데예요? 네. 이거 백화점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쇼핑한다면서요. 아. 이거 장터. 장터? 벌레를 잡아 막 잡아. 그랬다. 미시즈 간장의 쇼핑은 남달랐다. 세종대왕님 새겨진 만원짜리 대신 태계 이황이 지켜보는 천원짜리만 쓴다. 눈빛만 보면 100만원짜리 쇼핑 중이다. 천원짜리 쇼핑에도 혼신을 다했다. 천원, 이천원 하잖아요. 엄마! 근데 밖에 나가면은 7천원, 만원, 뭐 만원 이상 줘야지 7천원 사니까 그냥 이렇게 싼 거 사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사형제의 옷을 사기 위해 나선 그녀. 하지만 그냥 사면 미시즈 간장이 아니다. 사이즈 얼마예요? 2,000원. 2,000원? 아, 1,000원씩 주던데. 1,000원짜리 이런 게 어딨어? 이거 세금 얼마인데. 미시즈 간장은 꿋꿋했다. 이거 처음에 5,000원이라 했는데 두 개 5,000원이라고. 옷을 챙기는 그녀의 손놀림은 가벼웠다. 막내 손에 이끌려온 미시즈 간장. 이번엔 장난감이었다. 막내는 행복했고 또 설레었다. 그런데 이건 이건 사지 말자. 단호하게. 아, 7년 남짓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막내 원준. 꿈을 이루기 위해 원준은 온몸으로 그렇게 울어야만 했다. 네가 가서 해봐. 네가 갖고 싶어하는 거니까 네가 해봐. 할머니가 천원밖에 없는데요. 이거 꼭 갖고 싶어요. 해봐. 그것도 못하면 못 사는 거야. 한교육이네요. 1,000원으로 해주세요. 1,000원이면 안 돼. 안 돼. 1,000원. 아이를 시켜서 운동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니, 그럼 안 되지 뭐. 어떡하죠? 우리 엄마는 미시즈 간장이란 현실 대표 앞에 꿈은 멀어져 갔다. 그 순간 7살 원준이는 타협의 기술을 터득한다. 그럼 1,000원짜리 다른 거 살래. 그의 마음은 갈대와 같았다. 아이들한테 뭐 다 사주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사줘야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끝까지 졸라야 되는데 다른 걸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건 아닌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 알아야지. 단호하게. 다리 밑 장터에서 흥정의 기술과 타협의 테크닉을 배운 아이들과 미시즈 간장. 쇼핑했으니까 이제 밥 먹어야죠. 오, 좋아요. 한강에서. 외식해야지. 이렇게 보니까 또 폭풍이네요. 네. 그럼요. 밖에서 먹는 건 다 외식이죠. 살포시 뽀얀 자태 드러낸 볶음밥. 돗자리 한가운데에서 위험 뽐내는 고추 절임. 이것이 바로 미시즈 간장표 외식이다. 밖에서 먹으면 맛있죠. 미시즈 간장 가족의 말 없는 먹방이 펼쳐졌다. 가끔 다른 거 먹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가끔 그런 적도 가끔 있죠. 이거 저 외식으로 삼겹살 먹고 어떻게 응? 첫째 용준의 입맛은 조금 성숙했다. 모두가 배불리 식사를 마칠 때쯤 한쪽에서 갑작스런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다 먹고 난 김용기의 열심히 밥을 비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불려 먹어요? 아니, 남은 것도 아깝고 불려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야, 김자반이 좀 남은 게 있어요. 참기름도 좀 긁어 먹어요. 참기름도 있어요. 이미 배가 큰 막내 원준이도 입맛을 다셨다. 결국 한 숟가락을 얻어냈다. 장난감을 갖지 못한 슬픔을 밥으로 달랬다. 김가루 묻은 밥. 미시즈 간장의 가족은 달랐다. 작은 부스러기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빈 그릇은 어우 눈부셔.
마치 설거지한 것처럼 눈부셨다. 그렇게 가족들의 외출은 끝났다. 아들만 내시네요.